예, 최모모님. 네. 성이 붙었군요. 예. 요즘에 이제 모모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주로 좀 하고 계신 사업이 뭐죠? 지식산업센터 전매. 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런 좀 질문을 드리면은, 과일 장수한테 생선을 팔라고 하면 팔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이런 생각 들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일을 팔때 쓰는 전략은 똑같거든요. 좋은 과일을 새벽에 가락시장에서 떼와서 예쁘게 포장해서 소분해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어를 사와서 소분해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하고, 이 파는 방법은 똑같은데 못한다고 해요, 대부분. 이유는 안 해봐서 그런 거고, 안 배워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새로운 분야에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모님도 과거에 지익삼센터 쪽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쪽 레퍼런스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됐는지.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모모님이 기존에 같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 또 알리바바. 지금은 아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알리바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메이드에서 수익이 나 메이, 수익까지 났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새 인사도 왔더라고요, 그 제니한테. 근데 수익이 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이 참는 기간이 꽤 길죠, 그죠? 근데 그게 또 연결성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모님도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 생선을 예전에 팔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쪽에 발을 디디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왜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적이, 예, 많이는 없으셨을 거고, 또 주변에도 없으셨을 텐데, 이제 새롭게 하면서 또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도 벌써 2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뭐 타로도 들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뭐 바뀌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연하게도 같이 있은 기회가 좀 많았죠, 그죠? 사실 저희가 성수로 이사를 안 갔으면은 절대 구로를 안 오셨을 거죠, 그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저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성수로 이동했을 때 너무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잠깐 같이 계셨고, 또 구로로 오실 때도 이제 매일 나오시진 않았지만은 이제 가끔 또 나와서 일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옆에서 사업하는 걸좀 지켜봤는데 좀 어떤 시기였나요? 예. 어떤 시기였냐고요? 네, 좋은 시기였다. 예. 아, 써놓으셨잖아요. 시기. 예. 일단 저도 직장 생활만 했었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일이 전혀 없었어요. 주위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니까. 예. 이거 그런 걸 보는 게 예. 큰 도움이 됐죠. 그 사실 그 성공 세바시나 뭐 테드 이런 거 보면은 좋은 얘기밖에 안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매번 유튜브에서 말하지만, 사업은 아홉 가지 안 좋은 일에, 좋은 일한번 있는데 그 좋은 일 대박이 나는 게 많아서 그걸 하는 건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해요, 안 좋은 아홉 가지를. 그래서 대부분 좋은 일만 생각하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떠나는데, 저도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배워보았을 때 그게 굉장히 커서,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1인기 아카데미 직당백 시스템을 다행히 모모님이 시기가 잘 맞아서 같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로도 있으시죠? 타로도, 그죠? 네. 네,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기존의 부동산 영업 마케팅에 대해서 거의 관련된 일을 아예 안 하셨죠,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잘 어려 잘안 맞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 이제 영업하고 CS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살리고 이제 부족한 거는 대표님한테 계속 배워가면서 해서 네네 그 제가 한 답변 10을 요청했는데 한 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을까요? 네, 집중을 좀 해주시고 네. 그 우선은 영업 마케팅을 사실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브랜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게 돈이 되고 재밌는 거는 고객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고객 찾아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고객을 한 번도 못 만나요. 그러면은 절대 재미가 없고 어떤 영역이든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도 그렇고 있어도 그 문의가 오는 분야에 있고 또 그렇게 다행히 저희가 그 자리에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NFT 분야가 지금 또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에 가서 앉아있는 거죠.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실 이전에서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데 이건 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실을 따로 한다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사실 없었는데 대표님이 일단 옆에 공간 마련해 주시고 책상이랑 컴퓨터 같은 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일단 처음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고 사람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제 대표님이 또 구해주신 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사람을 쓰는 네. 경험도 하고 있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얘기를 한 100번을 하니까 조금씩 움직이시고 어쩔 수 없이 또 움직이셨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전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다른 분들한테 약간 그 불편해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찍어주셨네요. 이제 퇴근 네. 밤 11시에 네.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써놓으셨죠. 뭐 알리바바 스마트 스토어 핸드폰 케이스하고 디스크 저희가 진행했던 거죠. 그 다음에 파티룸 사무실 대여 지산 공항 빌딩을 좀 제가 한 1년 동안 진행했던 걸 아마 옆에서 보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대표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파티룸 많죠. 같은 거나 이거는 진짜 저희가 노력한 거랑 대비해서 결과물이 안 나왔죠. 그리고 뭐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뭐 판단을 잘못하셨을 수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봤고 또 왜 돈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왜 잘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대표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책으로만 읽으면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직접 겪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되게 파동이 크잖아요. 그쵸. 그 점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 연결되는 고리들 이런 걸 옆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아마 뭐 나라면 뭐 와리프라는 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실 거창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준비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 한번 어떤 그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나면은 카테고리만 바뀔 뿐이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관심 갖는 거 이제 전자담배. 제가 담배를 뭐 피우거나 그러진 않는데 워낙 그 고부가치 사업이고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다시 또 뜨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판매 하나니까는 똑같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또 제가 사진 찍은 거죠. 네. 네, 부동산하고 영업 마케팅 한 자리에서 배우고 계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업무 중에 한 영역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 사실 좀 어떻게 그 느끼시나요? 해보면 네. 하실 거면 해보고 하지 않으면 다른 분의 기회를 준다는 말에 네. 제가 이런 말을 했나요? 네. 네. 될 일만 말씀해 주시는 네. 네, 요거 좀 설명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항상 네.
오셔서 이거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 이거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네 그리고 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하란 말인지 말란 말인지 그렇죠. 절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 하겠다고 말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던져주시잖아요. 예. 그걸 또 하다가 시행착오를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또 던져주듯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계속 잡으니까 결국에 뭐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을 제 혼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좀 뭐 그 네트워크도 그렇고 정보력 때문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 디테일하게 강의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또 헛소리도 하진 않아서 웬만해서는 이제 뭔가 제안을 드릴 때는 할 만한 분한테 할 만한 제안을 드리는데 한다고 하면은 진행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분도 아 이런 얘기를 했군요 제가 예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누가 해도 이건 돈 버는 아이템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타이밍이 맞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네. 던져주시는 거 제가 잘 네 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하시는 업무가 작년이었으면 절대 안 통했는데 이 작년에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전화부터 이메일까지 아마 좀 처음 해보는 업무셔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이게 한번 세팅이 되고 나면은 한 5년 갑니다. 거짓말처럼 정말 5년 가고요. 그리고 이글루님 타로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들어보신 건 좀 어땠나요? 네, 그때 부동산 일 한참 하면서 힘들어해서 네. 대표님이 시간도 없고 그렇죠. 예. 들어라 던져주셔가지고 들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 지금 하는 일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거나 일단 인간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무조건 이건 정규 수업에 넣어야 돼. 학교 정규 수업에. 왜냐면은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 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딱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성보다 감성이 움직인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거짓말이다. 뭐 이것만 보면 절대 이해를 못하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저 예시와 또 실전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요. 예, 모모님 타로가 그죠? 어제도 이글루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그죠? 예, 대답은 해야죠. 예의상 그죠? 네. 아니 하실 분이라고 물고기까지 던져주는데 안 먹을 거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야 다른 분한테 기회가 넘어가죠 그죠? 예의입니다 예의 그죠? 네. 예, 그래서 올해가 이제 지난 달에는 1,000만 원 버셨고 이제 이번 달에는 2,000만 원 버셨죠 그죠? 네. 근데 아직 후기를 안 올리셨죠? 올리셨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사람을 고용해보고 있다. 네. 예. 요거는 어떤 건가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무실 옆에 장 대표님 옆 사무실에 공간을 마련해서 네. 지금은 그때는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두 분이랑 같이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무실 늘어나는 그 원리에 대해 설명했는데 한번 10평에서 20평 넘어가는 게 아니고 10평에서 30평, 40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 세 배, 네 배로 늘어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누군가 사무실에서 이제 한 자리만 사용하신 지가 꽤 되셨는데 이제는 약간 원룸 같지만 이제 내 공간이 있는 거죠. 약간 독립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꾸리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비품 비용도 생각보다 꽤 들죠. 네. 그리고 지금 관리비는 안 내고 계시지만은 사실 나중에 관리비 내실 때 되면 불안 끄고 가면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가끔 난방 키고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소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그 눈높이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원 채용도 굉장히 어렵죠. 네. 맞아요. 네. 그 항상 왜 인재 등용이라고 삼성전자가 써놓는지 인재 관리라고 써놓는지 아마 이해하실 건데 이럴 때는 고전 문학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삼국지 이런 거 보시면 많은 어떤 접목할 지점이 생긴다고 느끼고요. 예, 제가 매번 이런 말 하네요. 네, 옆에 있을 때 열심히 하셔라. 네, 언제 없을지 빌딩 사면 끝이다라고 이제 장난반 농담반으로 하는데.
아, 다행히 작년에 빌딩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작년에 많이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모릅니다. 또 사람이 일하는 게 언제.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 저도 해보니까는 야 이분한테는 진짜 평생 배워야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없어지시고 네 좋은 일로 또 한 뭐 며칠 뒤에 없어지고 또는 야 이분은 그냥 한 달 뒤면 안 하겠다 했는데 또 계속 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까르페디엠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현재를 많이 좀 그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모님도 댓글 달아주셨고 터프가이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터프가이님도 사실 같이 일하자고 제가 몇 번을 제안을 드렸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했는데 또 이제 현직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명지 대표님도 이제 이렇게 해주셨고 예. 커말라님도 좀 아쉽지만 같이 하시면 좋은데 좀 같이 보셨고 네 모모님도 아 이글루님 해주셨고 네. 명경지수님 자이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소감 같은 거 없나요? 네 소감이 없으시면은 네 1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